불량인가 봐. 세트 세트 되게 이쁘네요. 9,900원인가? 하나 더 구입을 했어요. 마감이용 멋이 있다. 너무 이쁘더라고요. 뭘 그렇게 자꾸 먹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엔서입니다. 오늘은 기다리던 택배 언박싱. 오늘은 제가 9월 중순에 받은 9월달도 아니야 9월 중순에 받은 택배들을 언박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더 모아서 언박싱을 하고 싶었지만 저의 인내심의 한계가 그 정도까지는 안 돼갖고 일주일 정도 택배를 모아놨는데요. 첫 번째로 여기 있는 물건부터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냉동식품 이런 것도 많이 시켜먹어갖고 그런 것도 있는데 다 벌써 냉동실에 처박처박 해놔갖고 그거는 아쉽게도 언박싱을 하지 못하네요. 오, 얘는 테이프가 종이 테이프다. 되게 잘 찢어져요. 이거 너무 좋다, 이거. 원래 이거 택배 언박싱 할 때 테이프 때문에 막 이렇게 막 손톱으로 막 하고 다들 공감? 근데 이거는 종이 테이프라서 되게 좋다. 근데 이 와중에 이거 뭐야? 이 스티로폼. 뭐야? 요즘엔 이렇게 막 스티로폼을 이런 식으로 해서 택배가 오네요. 되게 신기하다. 얘를 어떻게 버리지? 쓰레기가 더 는 느낌인데? 이거 되게 생각보다 작네. 첫 번째로 산 거는요, 제가 화장품을 샀는데요. 아임미미 아임 멀티큐브, 아임미미 아임 틱톡 틴트립 캐시미어 두 개를 샀어요. 굉장히 세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입을 했고, 제가 평소에 되게 좋아하는 컬러가 딱 이게 조화가 돼 있더라고요. 헤도 네 가지 색깔이 있고, 여기를 열면 이렇게 블러셔가 있습니다. 제가 약간 이런 딸기우유색 블러셔 색깔을 되게 좋아하고, 또 섀도우도 약간 이런 핑크빛을 좋아해서 이거를 샀는데, 생각보다 이 섀도우 컬러가 막 엄청 핑크핑크 하지는 않는 것 같아서 약간 실망을 했지만, 그래도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는 점에서 나의 파우치가 매우 가벼워질 수 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미니미한 사이즈네요. 두 번째는 별다른 이유 없이 샀어요. 세일하길래. 요거를 똑딱 이렇게 눌러주면 여기서 틴트가 나오는 것 같은데,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아, 얘 불량인가 봐. 안 나와. 거의 한 20번 누른 것 같은데? 분명 설명에는 4-5번 정도 누르면 이게 나온다고 적혀 있었거든요? 지금 막 한 20-30번 누른 것 같은데도. 이제 나온다! 근데 굉장히 징그럽게 나와. 봐봐요, 엄청 징그럽죠? 제가 너무 많이 눌러갖고 좀 지금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컬러를 한번 보면 제가 약간 이런 색깔 좋아하거든요. 짠! 요게 두 번째 택배인데요. 요거는 MLB에서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요즘 택배가 요렇게도 뜯을 수 있게 나오네요. 이것도 좋은데? 플레이볼 뮬 코듀로이를 보내주셨는데요. 코듀로이 뮬 중에서 갖고 싶은 게 뭐냐고 저한테 보내주신다고 하셔서 제가 골랐습니다. 컬러가 생각보다 좀 더 베이지 톤이네. 나는 조금 더 화이트 톤인 줄 알았는데, 짜잔! 안에는 이렇게 양털로 돼 있고, 겨울에 되게 따뜻하면서도 간편하게 신고 다니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MLB 감사합니다. 잘 맞는지 한번 신어볼까? 저는 원래 235를 신는데 반업을 해서 240으로 요청을 드렸거든요. 이렇게 딱 맞네요. 조금만 더 넉넉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약간 들기도 해요. 그래서 만약에 230 신으시는 분이라면 1업에서 240 신고, 240이면 250 신고, 이렇게 하셔도 무방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귀여워. 원래 이거는 오늘 같이 언박싱을 할 계획이 없었는데 오늘 오후에 택배가 와서 같이 언박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택배는 요거랑 요거 두 개인데, 요거 두 개를 왜 지금 세트 세트로 묶었냐면, 제가 서울스토어에서 적립금을 저한테 지원을 해주셔서 거기서 제가 자유롭게 쇼핑을 한 거예요. 돈은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서울스토어에서 친구 할인코드가 있는데, 쓰더짱이라고 그거 입력하시면 5%인가 할인이 돼요. 그거를 쓰시면 5% 할인 받으시고 저한테도 아주 살짝 적립금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서울스토어에서 쇼핑하실 일 있으시면 친구 할인코드에 쓰더짱이라고 입력하시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꿩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과대 잡고 약간 그런 거니까 쇼핑하실 일 있으시면 그렇게 입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요거는 뭐냐면요, 로이드 액세서리 그거를 구입을 했는데요. 얘는 왜 이렇게 택배가 찌그러져서 왔지? 이렇게 쇼핑백도 같이 들어있어요. 품질 보증서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잘못 왔는데? 어? 내가 시킨 거 이거 아닌데? 뭐지 이거? 제가 시킨 게 뭐냐면요, 예상치 못한 전개인데? 이렇게 생긴 귀걸이를 제가 시켰거든요? 근데 지금 온 거는 이렇게 생긴 귀걸이가 왔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잘못 와갖고 교환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빠이. 요거는 제가 인스턴트 펑크 옷을 구입을 했어요. 원래 다른 거 주문하려고 했는데 인스턴트 펑크가 신상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 마음을 빼앗아 버렸어요. 요걸로 급하게 변경을 했습니다. 너무 기대했어요, 진짜. 엄청 기대했어. 와우. 첫 번째로는 이번 신상인 오버숄더 싱글 자켓 버건디 헤링본인데요. 이게 가격이 35만 5천원이고 치마도 시켰는데 이거 두 개 세트 세트로 입으려고. 이거는 14만 8천원. 약간 가격이 있죠. 그래도 세트로 딱 올 가을에 입으면 너무 이쁠 것 같아서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 한번 입어볼까요? 제가 또 인스턴트 펑크에서 자켓을 또 처음 사보는 거거든요. 엄청 파워숄더일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마감이 괜찮다. 안에 주머니도 이런 디테일이 있어요. 나름 되게 약간 두툼한데? 어깨가 생각보다 크네요. 근데 이거 전신으로 봤을 때는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어깨가 이렇게 크면 얼굴에 좀 쪼매나 보이는 걸 효과를 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이런 파워숄더인 건 알고 샀어요, 제가. 아, 그리고 제가 좀 원래 키가 작은 편이라서 소매도 저한테 약간 큰 편이네요. 치마 맞는지 한번 볼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치마가 맞는지 안 맞는지. 비싼 이유가 있어. 만듦새가 좋아요. 치마는 허리가 살짝 큰데 이렇게 옷을 안에다가 넣어서 입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세뚜세뚜. 근데 이 치마 같은 것도 보시면 안에 이렇게 마감 처리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돼 있네요. 이렇게 한 번 더 처리해주고 단추도 컬러 맞춰서. 그 다음은 이것도 이제 인스턴트 펑크 가디건인데 제가 인스턴트 펑크 가디건이 흰 색깔이 있는데 그거를 너무너무 잘 유용하게 입고 다녀갖고 이번에는 새로 나온 검정색 가디건을 한번 구입을 해봤어요. 근데 지금 딱 만져보니까 되게 두툼하네요, 가디건이. 18만 5천원. 이렇게 생긴 가디건인데요. 이렇게 약간 찢긴 디테일이 있어요. 약간 빈티지한 매력을 느낄 수가 있고 뒤에는 인스턴트 펑크의 피크가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오버핏한 그런 느낌의 가디건인 것 같아요. 예쁘다. 나 진짜 오버핏이다 이거. 이건 남성분들이 입으셔도 사이즈가 맞을 것 같은 정말 오버핏의 가디건인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이쁘네요. 마음에 쏙 들었어. 자, 그 다음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입는 건데 한쪽 숄더가 보이는 그런 니트예요. 그래서 이것도 입으면 굉장히 섹시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사봤어요. 라쿤, 나일론, 양모, 울 뭐 이런 걸 같이 섞었는데 정말 좋은 재질을 사용을 했네요. 이거는 가격이 얼마였더라? 15만 2천원. 나중에 입은 모습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이제 서울 스토어에서 구입을 한 제품이고요. 그 다음은 여기 있는 거 해야겠다. 제가 신발을 샀어요. 신발이 왜 이렇게 없는지 모르겠어. 내가 이 컬러를 샀구나. 앞코가 약간 스퀘어하고 뒷굽이 이런 식으로 생긴 티를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소셜커머스에서 9,900원인가 주고 구입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컬러를 신으면 내 다리가 조금 더 길어 보이지 않을까 그런 바람에서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제가 핑크 색깔 부츠는 있는데 이런 또 힐이 있나? 있는 것 같아. 있는데 또 이런 모양은 없거든요. 네, 원래 세상이 똑같은 건 없잖아요, 여러분. 다 코디할 때 쓰려고. 자, 그리고 그 다음. 검정 색깔 와이드 슬랙스를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요. 제가 원래 갖고 있던 베이지 컬러 슬랙스가 핏도 좋고 재질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컬러만 다른 걸로 하나 더 구입을 했어요. 이건 제가 어디서 샀냐면 지그재그에서 어 리틀빗이라는 곳에서 36,000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이거 제가 가디건 코디했을 때 맨 처음에 입었던 그 슬랙스 그거거든요. 옷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만들어진 바지다. 그 다음 신발을 구입을 했는데요. 짠! 마감이요. 이렇게 생긴 웨스턴 부츠를 한번 구입을 해봤어요. 제가 또 웨스턴 부츠가 이런 베이지 컬러가 없거든요. 세일을 하길래 이것도 소셜커머스에서 구입을 했는데 마감이요. 마감이 썩 그렇게 좋진 않다. 그냥 한철 신고 버리는 그런 용도의 신발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진으로 봤을 때는 좀 괜찮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조금 별로인 것 같아요. 신으면 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나중에 한번 제대로 코디하면서 한번 신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좀 별론 것 같아. 여러분, 웨스턴 부츠 다시 사야겠어. 킹열 받네. 사진은 안 이랬는데. 자, 그 다음은요 바로 요 박스인데요.
짜잔, 요거는 뭐냐면 이제 슈부제라고 신발 보관함이에요. 제 뒤에 보시면 이렇게 화분 밑에 지지대를 하고 있는 바로 요게 슈부제인데요. 요 슈부제 대표님이 저한테 신발을 너무 방치해두고 있다, 이 박스를 무려 4개나 보내주셨습니다. 빨리 조립을 해서 어디다가 둘까 엄청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슈부제 진짜 갖고 싶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슈부제 대표님. 오, 요렇게 열면 요거 한 박스가 슈부제 저렇게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요 큰 한 박스에 슈부제가 총 6개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좌우판, 상판, 뒤판, 전면 도어, 하판 요렇게 있어갖고 이거를 자기가 이렇게 조립을 하는 건데요. 너무 이뻐요, 여러분. 도어도 앞으로 딱 이렇게 열어갖고 신발을 먼지 안 쌓이고 되게 예쁘게 보관을 할 수도 있고, 신발을 꺼내기도 되게 좋은 게 신발 박스에 있으면 되게 막 꺼내기 힘들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앞면을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만 꺼내면 되니까 그런 점도 굉장히 편리하고, 그리고 예쁘죠. 멋이 있다, 나 신발 좀 좋아한다 하면 슈부제도 몇 개는 더 갖고 있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가 빨리빨리 조립을 해서 지금 집 정리가 거의 끝나가고 있거든요. 집에 또 인테리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너무 신난다. 자, 그 다음 박스인데요. 제가 며칠 전에 IDVZ 브랜드 쇼룸에 놀러 갔었는데 사장님이 저한테 선물로 주셨어요. 자, 첫 번째는 이번에 새로 나온 양털 플리스를 넣어두신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걸 넣어주셨는지는 못 봐갖고. 완전 귀엽다. 제가 또 흰색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완전 귀엽죠, 여러분? 오! 주머니도 옆으로 될 수 있고 이쪽으로도 이렇게 주머니가 이중으로 될 수 있는, 여기 IDVZ의 R이 이렇게 있습니다. 택도 되게 센스있고 너무 귀여운 게 이거 봐요, 여러분. 짠! 짜라란! 이거 택도 못 버릴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요거는 아직 출시하지 않은 건데 제가 또 이번에 이사를 왔잖아요. 그래서 이사 선물로 주셨어요. 요게 뭐냐면 러그입니다. IDVZ 러그. 완전 귀엽죠? 곰돌인데? 이러고 있는 곰돌이. 그리고 또 하나는 짜잔! 너무 예쁘죠, 여러분? 이거 원래 딱 이렇게 저한테 두 개를 보여주시면서 둘 중에 하나 골라봐라 라고 하셨는데 제가 두 개 다 너무 예뻐갖고 고르질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계속 이러니까 그냥 두 개 다 드릴게요 하고 이렇게 두 개 다 주셨습니다. 어우, 너무나 감사합니다. 빨리 판매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스웨셔츠를 또 이렇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와, 이야, 짠! 이렇게 있고 또 이 팔 쪽에도 이런 디테일. 그냥 프린팅이 아니라 고무나염으로 돼 있어서 입체감이 살아있어서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아, 이거 롱슬리브인데 넥 부분에 보시면 IDVZ가 이렇게 자수로 돼 있어요. 룩북 이번에 찍은 거 보니까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청 탐내서 또 이렇게 하나 선물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IDVZ. 자,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이거 어떻게 까지? 이거는 뭐냐면 제가 되게 집순이에요. 침대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데 침대에서 뭘 그렇게 자꾸 먹고 싶더라고요. 제가 지금 세팅을 침대에서 누워갖고 TV로 넷플릭스 바로 볼 수 있게 막 이렇게 세팅을 해놨는데 영화 보고 이럴 때는 뭘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 테이블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이거가 요즘에 진짜 인기가 너무 많아갖고 예약을 해놓고 한 달 동안 기다려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조금 더 일찍 왔어요. 한 2주 정도 기다렸나? 오. 여러분, 이거는 지금 당장 못 보여드릴 것 같아요. 이렇게 조립을 해야 되는 상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는 사진으로 띄워드릴게요. 이게 어디 거냐면 바네스 데코라는 곳에서 65,9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아, 장바구니 할인 받아갖고 1,000원 할인 받았구나. 아무튼 65,000원 정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거는 빨리 제가 열심히 조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9월 중순에 저한테 온 택배 언박싱을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으셨나요? 저는 지금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빨리 요거 정리하면서 인테리어도 하고 막 옷도 막 다시 입어보고 싶어요. 저한테 또 이런 영상 찍어주세요 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